개 불편해. 라일락. 라일락 꽃향기 맡으며. 자, 오늘의 게임은 블리딩 루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꽃에 물을 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봄. 와, 그래픽 되게 정겹다. 오, 이렇게 스르륵 움직이는 거, 와, 진짜 정겨운 작동 방식인데? 편지도 있어? 그녀의 편지 중 하나다. 그녀가 떠난 지도 이미 한 달이 지났다. 마치 집이 텅빈 것처럼 느껴진다. 이별을 했나 봐요, 주인공. 여기다가 물을 주면 되나? 알로에베라. 물을 좀 낭비를 많이 하는데? 옆쪽에다가? 알로에베라는 의학적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이 식물의 잎은 다양한 종류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성분의 젤이 함유되어 있다. 나도 너처럼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꼬마 친구. 푸른 양귀비. 푸른 양귀비는 오랜 추억과 연관되곤 한다. 이 꽃들을 보고 있노라면 먼 옛날 학교 운동장에 심었던 푸른 양귀비들이 떠오르곤 한다. 이 꽃들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아서 그 점이 참 멋지다고 생각하곤 했다. 양귀비는 키우면 안 되는 꽃 아니야? 이거는 따로 아닌가? 근데 개 불편해. 정겨운 거랑 별개로 개 불편해. 라일락. 라일락 꽃향기 맡으며. 어느 책에서인가 라일락이 가정의 행복을 상징한다는 내용을 읽었다. 어린 시절 집에서 엄마와 함께 라일락을 돌본 기억이 난다. 라일락도 락이다. 강아지 키우나 봐요. 몇 년이나 비어져 있어? 이런 물망초. 왜 이렇게 꽃을 띄엄띄엄 이렇게 심었어? 내가 정원에서 처음으로 꽃을 피우는데 성공한 식물이야. 그땐 그저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치 내 뒷모습을 지켜보는 오랜 친구 같아. 라벤더. 난 언제나 라벤더 냄새를 좋아했다. 일단 우리나라는 진짜 양귀비 발견하면 지나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라진이라니 돼. 감사합니다. 얼마 전 동네를 걷다가 이웃집 라벤더를 본 적이 있는데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그 꽃들은 어느 때보다 건강해 보였어. 주인공은 식물을 엄청 좋아하나 봐. 이 헛간 같은 건 뭐야? 물 먼저 주고. 창고야? 창고 너무 위태롭게 생겼는데? 비 오면 바로 무너질 것 같아. 아스포델. 아스포델은 처음 들어보네. 아스포델은 정말 근사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진다. 이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꽃을 보여주고 싶다. 신화에 따르면 이 꽃이 저승에서만 피어난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여기 저승인 거 아니야? 물다 줬죠? 창고에 막 시체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이거 뭐야? 화장실이야? 뭐지? 이 구멍 뭐지? 식물 씨앗이야? 테이블에 있는 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기 씨앗 맞아, 근데? 난 도서관에서 이 책을 찾았어. 이 책엔 식물을 돌보는 색다른 방법에 대해 적혀 있지. 다른 사람들에게 멍청하게 들리겠지만, 난 그걸 시도해 볼 작정이야. 메스는 바로 여기에 있어. 메스? 설마 사람을 심은 거 아니겠지? 뭐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저거 너무 커, 일단 구멍이. 씨가 저렇게 큰 씨가 어딨어. 오, 뭐야. 자기 피를. 아, 피 겁나 많이 나는데? 그래서 블리딩 루치야? 생각만큼 아프진 않네, 뭐. 주인공 어디가 좀 고장난 것 같은데? 그리고
그래서 걷는 것도 좀 이상하게 걷는구나. 어딘가 지금 마음이 고장난 것 같아요. 칼 들고 어디 돌아다녀? 이제 집에 가서 자? 아, 이렇게 봄을 보내고 이제 여름이 됐어요. 또물싹 주면 되나? 때때로 나는 어째서 이 식물에 가시가 자라는지 궁금해지곤 해. 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게 아니었니? 식물은 그런 생각 안 하지.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내 편지에 답장을 보내오지 않는다. 그녀가 잘 살고 있는지 종종 궁금해진다. 이거 약간 추석에 안부 물어보긴데 이거. 그럼 안 돼. 난 언제나 이꽃 특유의 푸른 색깔이 근사하다 생각했어. 난 어렸을 때부터 이 색이 참 좋았지. 근데 여기 다이 벽이 높아가지고 얘네 햇빛을 하나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정원이 정원 같지가 않아. 뭔가 갇혀있어. 라일락. 그런데 말이야, 내 생각에는 그녀가 여기 머물렀을 때이 꽃들이 더잘 자랐던 것 같아. 지금 계속 그녀에 대한 미련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그 충격으로 뭔가 이상한 식물도 기르려고 그러는 건가? 이 꽃에 대해 조금 더 조사해봤어. 아마도 이 꽃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지옥의 초원을 뒤덮고 있나 봐. 그걸 알고 나니 이 꽃이 예전처럼 멋져 보이진 않네. 지금 계절이 지나면서 식물에 대한 사랑도 좀 식어버렸죠? 다 생각만큼 좋지 않아. 점점 더 썩어가는 듯한 냄새가 난다. 이 꽃은 매일 성장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행복해 보이진 않아. 썩은 내가 난대. 몇몇 사람들에게는 물망초의 꽃잎이 마치 눈처럼 보인다. 나 또한 그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불편한 기분이야. 아, 물망초가 눈같이 생겼나? 꽃잎이? 그럼 너무 무섭지 않나? 그냥 억지로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어떻게 생긴지 몰라, 물망초. 이 안에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자랐으려나? 오, 뭐가 자라고 있어. 뭐야, 저거? 왕토마토? 나는 또 메스를 잡았어. 매일 여기다가 피 쏟는 거야? 어우. 어우, 피가 콸콸콸. 뭘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 사람 나오는 거 아니야? 살을 파고드는 칼날의 느낌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 고장나 버렸어. 왜 몹시 지금 이상해? 어떡하죠? 주인공 내년 봄 안에 큰일 날것 같은데? 걷는 것도 비틀비틀. 가을. 근데 저런 꽃들이 가을 되면 다 지지 않나? 와, 낙엽이. 여기 위에 언덕에 단풍나무 겁나 큰거한 10그루 있나 봐. 이혼 서류가 들어있다. 보고 싶지 않아. 아, 이혼이구나. 뭐야 이거. 푸른 양귀비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돼? 이 꽃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내가 최근 겪은 수많은 충격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뿐이야. 대체 누가 날 기억해 줄수 있을까? 너는 많은 고통을 치유할 수 있겠지만 나를 도울 순 없어. 이 사람 완전 절망에 빠져버렸는데? 까마귀 뭐야? 누구 죽은 거 아니야?
라일락. 색깔이 꽃이 맞아요? 토해놓은 것 같아. 이 정원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엄마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어. 어쩌면 이 라일락은 아직도 기다리는 게 아닐까? 나와 그녀가 사이좋게 꽃에 물을 주는 날을 말이야. 내가 죽으면 이 꽃에 파묻혀 깨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그럼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냄새는 중독적이야. 내가 꽃을 잘라 집 안에 들어도 냄새가 계속 남아있을까? 꽃잎에 새겨진 눈들이 눈한번 깜빡이지도 않은 채 집요하게 날 바라보고 있어. 친구조차도 널 배신할 것만 같다. 자, 여기 안에 어떻게 됐을지 제일 궁금해. 잘하고 있나요? 오, 뭐야? 장미야? 삽을 드네, 이번엔? 삽으로 이거 파내려고? 그리고 파리가 생겼어. 기묘한 식물. 파낸다. 저 뭐야? 오, 뭐야? 식물 맞아? 뭐 심장 같이 생겼는데? 이건 마치 나와 같아. 한때 누리던 삶에서 쫓겨나 주저앉은 나를 보는 기분이야. 이 식물의 아름다움은 불완전하고 뒤틀린데 영혼과 완전히 반대되지만, 그래도 이제 난 진실을 볼수 있어. 이 피에 오염된 토양에 걸맞은 그릇은 씨앗뿐만이 아니라 대지는 훨씬 더 깊은 곳을 갈망하고 있어. 이거 빼서 뭐 깊은 곳을 갈망한다는 게 뭐지? 자기 자신? 뭐야? 살점을 넣은 건가? 뭐야, 뭐야, 오! 이 피를 마셔,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 주변에서 좀 말려줘야 될것 같은데, 이 아저씨? 너무 무서운데요? 여기 이웃집에서 다 보일 거 아니야, 높아가지고. 좀 보고 말려줘야 될것 같은데? 난 나를 떠날 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게 자기 자신을 떠나가지고, 진짜 초절망 상태인 사람인데요? 저기 뭐 키우는 거예요? 겨울. 미결제 청구서가 한가득 쌓여 있다. 저기 돈도 안 내고 그냥 집에 숨어서 물만 주는 생활하고 있나 봐. 이 꽃이 어떤 색깔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름이 푸른 양귀비인걸? 알로에도 다 시들었어요. 겨울이라 어쩔 수 없지. 알로에는 계속 자리가 바뀌네. 한심하구나. 너는 스스로를 구할 수조차 없었어. 아니, 겨울인데 알로에가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다 그냥 진짜 쓰레기 봉투처럼 됐는데? 의외로 물 없이도 오래 살아남았구나. 놀라운 일이네. 아스포델. 꽃은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갔어. 이 물은 어디서 나오는 겨? 정말 시간 낭비였다. 이 꽃의 눈은 더 이상 날 보지 않아. 여기가 이제 뭐가 자랐으려나? 두렵다. 아니, 겨울인데 안 추워? 반팔 입고 다녀? 우와, 뭐야, 이거.
심장이 자라났는데? 또 삽으로 파네? 책이라면 충분히 읽었어. 내 아이? 뭘 키워낸 거예요? 무서워. 와, 파냈어. 그들의 맥박이 뛰는 소리가 저 아래에서 들려. 그들이 날 부르고 있어. 내 호흡이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그들의 심장이 내 심장을 움직이게. 이 박동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들은 나를 초대하고 있어. 저 아래에서 함께 하자면서 너무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맸지만, 이제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았어. 할수 있는 일은 단한 가지 뿐이야. 저기 들어가려고 그러지?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지? 아니야, 아저씨, 정신 차려요! 난 한때 절망한 채 어둠 속을 더듬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연약하고 소중한 것은 내가 막연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먼 아름다움에 눈을 떴다. 그 뿌리는 땅에 묶여 떠나지 못하지만 여전히 자라고 있다. 이 식물은 언제나 줄기를 뻗어나가지만 나는 그 성장이 불완전하다는 걸 안다.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건 내가 직접 해야만 하는 일이다. 들어가? 직접? 스스로를 묻는 거야? 생매장하는 거야, 스스로를? 이거 너무 근데 슬프다, 게임이. 정말 절망적이야. 절망에 빠진 사람이 1년간 버티다가 스스로를 생매장하다니. 그래서 블리딩 루츠구나. 본인이 파묻혔기 때문에 피나는 뿌리가 되겠네요. 무섭다. 자, 블리딩 루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